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아만의 군대장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그 왕의 눈에 보기에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택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눈에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나아만,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나병 환자 이스라엘, 어딘가 모르게 닮아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들어 쓰신 사람은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비록 적국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이지만 그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소녀가 진심 어린 정보를 그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소녀는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 오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생각하시고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파송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녀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충심 어린 살 길로 인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부부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곧바로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람 왕은 엄청난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십사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은 단단히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라고 하는가? 이것은 필시 아람 왕이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보통 저에게 많은 문제거리들을 얘기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뭐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제가 나서서 제가 직접 도와줘야 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경청은 하시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 비로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 장군은 이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은 이스라엘 왕이여, 이스라엘 중에 나아만의 나병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해서 당신에게 그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줄로 오해하고 옷을 찢으셨는데 당신도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지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다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면서 엘리사의 집 문을 앞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법한 방법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나아만 장군의 이와 같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태도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버릴 것 같을 때, 촌밀처럼 녹아 버릴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에는 세미한 음성과 함께, 내 생각에는 가슴이 포근해지는 느낌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함으로 간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혈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칠 뻔했는데 참모들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아이의 살결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주셨던 말씀에 정확히 부합하는 고백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아람에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자 주변국들의 신들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됐는데 그 많은 노력 후에 드디어 고침을 받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먼저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음성도 듣지 않고 안중에 없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5절과 17절의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명령에 정확히 응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된 이 사건은 나아만 개인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표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비록 나병,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로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욕심을 내서 거짓말로 은과 의복을 구했다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교만과 또 욕심과 거짓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전날의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에는 사탄의 회방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고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갇혔어도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포 다음 날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체포된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두 사도를 그 가운데 세우고 두 사도를 책잡을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지금 70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70명이 둘러서 있는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대답할 말을 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이 일을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시는 대로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주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시요, 온 교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대적했던 이름, 그 이름, 너희가 무법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일이, 이 착한 일이, 이 선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탄의 방해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처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회방도, 사탄의 역사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신령한 노래로 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피차에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의 대답에 수세적으로 대답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온 천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 본문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서 더욱 확실합니다. 신약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본문 모두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해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 기적에 총의 방아쇠와 같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일까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물론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기적들을 불러왔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후발 참가자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셋업된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인물로 오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움직이시죠.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시죠. 아람 왕을 움직이시죠. 이스라엘 왕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의학적인 노하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어린 소녀는 무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나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소녀야말로 영적인 능력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않고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영적인 법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책임지십니다. 4, 5년 전쯤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저희 팀이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가 된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이 믿고 선포한 것은 온 천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함께 세 번을 간구했을 때 그 청년의 귀가 열렸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백혈병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능력은 제로인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혈병을 고치리이다. 예수님이 그의 백혈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앞에 남은 것은 믿음의 기도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확실하신 하나님,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파송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일평생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는 해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알고 그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해결자 하나님을 알고 울부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복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해결자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안 겪으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도록 한 분 한 분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아버지 상처나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이야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가는 곳곳마다 세워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만 양목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앉은뱅이 그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그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있음에도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상황과 여건을 바꾸며 하늘 문이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성전 미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렇게 세웠던 아버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며 문제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선 산상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과 그곳과 그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치유되시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자 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하셔 보시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195기 오늘 마지막 달까지 귀한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팀 멤버와 캔디 한 분 한 분 은혜 받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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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